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후 주요 수석비서관들과 핵심 참모를 불러 신년 기자회견 개최 여부를 놓고 집중 토론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참모들에게 난상 토론을 벌여보라고 주문했고 참모들의 의견을 경청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정해진 방향 없이 기자회견 개최 여부와 방식, 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김치찌개를 끓여준 뒤 함께 점심 식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 발표 뒤 기자실을 찾아 올해는 김치찌개도 같이 먹으며 여러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개최 여부를 대통령실이 고심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둘러싼 질문을 피할 수 없고 이에 질문이 집중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재작년 8월 취임 100일 회견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이른바 도어스태핑도 재작년 11월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위한 거부권이라는 지적에도 국무총리를 그리고 참모를 대신 세웠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김 여사 문제는 예외였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민생 토론회로 바꾼 신년 업무 보고는 국민들께 더 가까이 가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합니다. 듣는다고 했을 뿐 대통령은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를 받는 집권 3년 차지만 신년 기자회견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질문을 피하는 사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국무회의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쓴다는 권력 사유화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무너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김건희 여사는 특검법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직접 당사자입니다. 캠프에서부터 보면은 그거는 정말 금기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뭐 그 화를 내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언론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겠습니다. 언론 앞에 자주 서겠습니다. 대통령은 왜 질문을 받지 않는지, 기자회견은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현재 우리 사회 수준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벽에 막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0년에도 지난 5월 취임 1주년에도 기자회견은 하지 않았습니다. 취임 3년 차를 맞는 내년 신년 기자회견 여부가 쟁점입니다. 지난해엔 새해를 열흘 정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지 않기로 정했는데 올해는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여당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기자회견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리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전향적인 결정이 있으리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기류는 좀 더 복잡해 보입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안 했을 때보다 했을 때 논란이 더 클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기자들의 질문이 어디에 집중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예고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야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달라는 여당의 입장에 대통령이 호응할지가 관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기자분들의 질문을 회피하거나 그런 질문을 껄끄러워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질문 해주시면 멋지게 답변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실이 언급을 자제해온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 합니다. 취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은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한 차례가 전부입니다.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여러모로 논의 중이다. 최대한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보선 참패 이후 국민은 늘 옳다며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소통 강화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첫 시험대가 신년 기자회견 여부일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